감사드려요. 정말 계속 감사하다고만 말씀을 드리는데 늘 이렇게 제 앨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가수로서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더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 네. 더 좋은 노래 들려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고, 오늘 정말 기자님들 덕분에 앞으로의 바비돌 활동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사과 연락을 받았을 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요? 송지은 양, 저도 우리 식구 때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아 진짜요? 제 어머니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니? 5분 만나러 갑니다. 아 5분 만나러 가냐고? 네. 그만 좀 울었으면 좋겠다고. 네, 슬프다고. 네. 근데 이제 오늘 우는 날이 아니에요. 출마했는데 고민했습니다. 배우 송지은 양의 쇼케이스처럼 진행을 할까? 아니면은 가수 송지은 양의 스타일을 진행을 할까? 그냥 사람 송지은 양의 스타일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